30만 1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라온피플입니다. 라온피플은 2010년 1월 설립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인 AI 머신 비전 솔루션, AI 스마트 비전 솔루션, 골프 센서, 카메라 모듈 검사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자회사 라온로드를 통해 교통 제어 시스템 사업 진출을 진행 중이며, 자회사 라온메디를 통해 AI와 3D 기술을 접목한 덴탈 소프트웨어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2010년 1월 비전 솔루션 개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카메라 모듈 검사기 및 AI 머신 비전 검사기 전문 업체임. 대시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및 렌즈 모듈 검사 장치, 렌즈 검사 장치, 머신 비전 검사를 위한 가상 테스트 이미지 생성 방법 및 장치 특허 등록 등을 통하여 자체 개발한 제품을 판매 중임. 대시 동사의 카메라 모듈 검사기는 기존 방식 대비 2배 이상의 빠른 전송 속도를 보유하고 있는 바, 카메라 모듈 업계 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AI 머신 비전 및 카메라 모듈 검사 솔루션 수주 부진에도 주요 고객사와의 골프 센서 장기 공급 계약 체결 등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으로 원가 부담이 완화된 가운데 판관비도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비용 증가, 법인세 비용 발생 등에도 순이익 역시 흑자 전환. 대시 골프센서 및 AI 스마트 비전 솔루션 부문의 안정적 성장이 기대되는 가운데 프로골퍼와 AI 골프레슨 솔루션 개발을 추진 중인 바, 사업 분야 확대로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라온피플의 시가총액은 185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라온피플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80위입니다. 라온피플의 상장 주식수는 2078만 12주입니다. 라온피플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라온피플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9.7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1.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0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7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7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2배, 254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번지억 원, 마이너스 46억 원, 마이너스 6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4번지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마이너스 62억 원입니다. 라온피플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4번지 82%이고 유보율은 920.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3.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0.75 마이너스 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의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9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300원보다 63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63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온피플의 종가는 8930원이며 주가가 라온피플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라온피플의 종가는 8930원이며 주가가 라온피플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9%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라온피플은 거래량 571만 139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만 2590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77만 535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55만 1822주, NH투자증권에서 39만 5987주, 한국증권에서 37만 5200신주, 삼성에서 27만 268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07만 6331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51만 5,911주, NH투자증권에서 39만 3,696주, 한국증권에서 36만 5,453주, 삼성에서 23만 9,48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00세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900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라운피플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